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번에는 선생님, 예를 들면은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면은 아, 로또 당첨되기 전에 뭐 이런 꿈 꿨네 이런 꿈 꿨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이 대박 나기 전에 좀 꾸는 꿈이 있다면은 무슨 꿈이 있는지. 저를 예를 만약에 들자면 네.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자 이름이 천신이에요. 네. 근데 천신이가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날 때 화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비춰줘요. 그러면 아 그럼 오늘도 또 오늘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. 엄마 나 심부름 해줬으니까 선물 사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. 예를 들면은 흑백보다는 칼라 꿈이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. 꿈인데도 되게 정말 눈 부실 만큼 환한 불빛 그런 거 아니면 무지개 꿈도 좋아요. 빛 관련이나 조금 뭐라 많이 환한 거 아니면 많이 크게 뭐 아까처럼 불난다는 거 요런 게 조금 꾸신다고 연락이 가끔 오세요. 아시는 분들이 그러면 네. 무조건 뭐 로또 사라고 해요. 생각지도 못한 못 받았던 돈 있잖아요. 네. 그런 돈이나 아니면은 돈 아니더라도 막 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되게 큰 선물 같은 거 네. 가격대 조금 고가 요런 거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꿈 같은 경우는 뭐 돼지꿈 똥꿈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. 돼지꿈 똥꿈은 그러면 좀 그것도 좀 아닌가요? 똥꿈도 왜 까만색 꿈이 있고 네. 되게 황금색 꿈 똥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도 칼라 꿈이 좋아요. 아, 무조건 네. 돈이랑 연결된다고만 보지 마시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막 나 이 꿈 꿨으니까 로또 사야지 로또 사야지 요거보다는 제가 말한 꿈이나 뭐 돼지나 똥꿈 이런 거 꿨을 때는 자기가 못 받았던 돈 아니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오는 뭐라 해야 되지? 큰 돈? 요런 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좋은 꿈 맞아요. 아, 그러면은 좋은 꿈이 있다면은 좀 이런 꿈 꾸면 그날은 좀 조심해야 하는 좀 그런 꿈도 있나요? 딱 꿈에서 거울 있잖아요. 네, 네. 거울은 일반적으로 깨져도 안 좋잖아요. 네. 근데 거울을 보고 있는 꿈 그리고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오면은 네. 이거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네. 돌아가신 분이 나오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돌아가신 분이 나오셔서 표정이 안 좋잖아요. 그러면 그것도 많이 안 좋아요. 아기가 우는 꿈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런 꿈 되게 좀 자주 꾸더라고요.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사이는 좋은데 꿈만 꾸면 꿈에서 남자친구랑 싸우고 막 헤어지고 이래. 이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예요?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싸우는 거예요? 아, 평상시에 잘 안 싸우는데 이제 꿈만 꾸면은 꿈에서는 되게 싸우고 꿈에서는 막 헤어지고 막 이러면 뭐 본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왜 있잖아 사람들이 되게 욱하시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. 어느 사람이든 약간 좀 예지몽 같은 거는 있어요. 아예 없지는 않아요. 근데 그분은 다른 분보다는 약간 조금 그런 게 많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그런 꿈을 자주 꿔서 그렇게 상황이 나온다는 건 조심하라고 미리 꾸는 거니까 안 써봐야죠. 아, 안 써볼게요. 제 얘기 아닌데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꿈에 대해서. 네. 확실히 본인 꿈은 아니죠? 아니에요. 소리 하시는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